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월 집중이 4위. 우리나라도 박찬 가능은 하겠죠. 뭐 살아있는 분은 조금 그렇죠. 이게 더 공주 같은데. 이게 더 그렇죠. 감귤맛? 안녕하세요. 호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션을 이어나갈 거예요. 오늘은 미국식 골든에일인 코나 빅 웨이브와 미국식 페일에일인 에일 스미스 샌디에고 페일에일 .394를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수제 맥주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타입의 맥주가 뭔가요? 저는 뭐 아무래도 뭐 오렌지 아니면 열대 과일 이런 시트러스한 향이 딱 맥주에서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맥알못이라서 잘 몰라요. 수제 맥주가 뭔지 그냥 맥주는 뭔지. 맞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수제 맥주 하면은 저도 상큼한 과일 풍미와 약간 씁쓸함이 곁들여진 맥주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아메리칸 페일에일이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거두절미하고 시음해 볼까요? 이게 이게 제 최애 맥주잖아요. 예, 빠르게 따르면 됩니다. 어, 얘도 올라온다. 빨리 따르면 돼요. 어, 이거 거품이 안 생기네요. 생각보다. 아, 조금 거칠게 따르시면 돼요. 아, 그렇게. 오늘 네. 좀 너무 부드럽게 따랐나 봐. 네. 어, 이렇게 따르는 거죠. 거칠다는 네. 게. 이거 이렇게 있는 건 한번 하면은 없어집니다. 아. 이런 것도 생긴 것도. 예. 네. 이렇게. 오, 네. 색깔 차이 일단 나. 색깔은 진짜 차이가 나네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제가 제 최애 맥주 좀 마셔보겠습니다. 최애가 과연 바뀔 것인지. 역시 맛있긴 맛있어. 술은 나술 아니야? 페일에일도 한번 시험. 진짜 맛있어요. 이쪽으로 먹었죠? 네. 나 이쪽으로 먹었죠. 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선택은 빅 웨이브. 이게 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왜냐면 이거는 저번에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약간 진짜 약간 이국적이고 뭔가 진짜 하와이에 온 듯한 약간 그런 엄청 부드러운 맛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거는 감귤맛? 약간 감귤 맛이 되게 강하게 딱 났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맥주 같은 느낌이라기보다 알코올이 잠깐 있는 주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한번 시음해보시죠. 네. 네. 봐요. 감귤? 네. 네. 확실히 감귤 향은 나네요. 네. 네. 향이 강하죠. 강하게 입끝에서 네. 감귤 향이 오렌지, 감귤 뭐 네. 이런 향이 확실히 올라오긴 하네요. 무거운 느낌은 좀 있고요. 네. 이에 비해서는 네. 확실히 그냥 즐겨 마시던 전형적인 미국 수제 맥주 네. 느낌이 좀 많이 날 거예요. 아주 정석적인 페일에일이거든요. 이 페일에일이라는 게 영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연한색 에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본래는 영국에서 탄생한 맥주거든요. 이 페일에일이 나왔던 당시에는 영국에는 대부분 갈색이나 어두운 그 검은색 등의 어두운 맥주들이 많았는데 그것들보다 색상이 연한 에일이라고 해서 페일 에일이라고 불려졌다 그래요. 아. 그럼 페일 에일의 반대는 뭔데요? 뭐 다크 에일 뭐 이렇게 되겠죠. 아, 맞네. 아. 페일 창백한 거니까. 아. 네. 근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귤 뭐 오렌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오렌지 과즙을 넣거나 뭐 그렇겠나요? 아,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이 보통 페일 에일 타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버들한테 여기 과일 직접 넣은 거냐 이렇게 물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과일은 전혀 안 들어갔고요. 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자란 홉들이 만들어내는 풍미입니다. 홉? 예. 홉? 그 희망할 때 홉? 아니요. 이거는 HOP이고요. 네. 홉은 HOP라고 해요. 아... 그래서 여기도 앞에 이제 전면 라벨을 보면은 이제 홉 펠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호프집 할 때도 홉은 HOF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뭐 맥주 호프집이 왜 호프집이냐 할 때 뭐 재료 홉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철자는 다르고요. 아... 뭐 기원은 어디서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알아요. 네. 어디 가서 똑똑한 척 하면 안 돼요? 똑똑한 척 해야 돼.
똑똑한 척 해야 돼요? 호프 할 때 왜 호프인지는 왜요? HOF가 광장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독일 말로. 아, 그러니까 네. 우리 흔히 비어 가든 하잖아요. 네. 그게 다른 말로는 호프. 광장 작은데. 그러면 맥주 작은 광장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제가 옛날 좀 옛날 라떼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라떼? 을지로에 네.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한 20년 전에 네. 거기 지하에 가면 오비 맥주 광장 호프 오비 호프 네. 오비 타운 타운 네. 아. 거기가 우리나라 호프집 1호라 그랬어요. 네. 어마무지하게 넓었거든. 그 생각이 나네. 문득 옛날. 그래서 이게 호비 있는데 그 호비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호비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뭐 체크 사츠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제 사츠라고 하는 호품종이고요. 얘는 넬슨 소빈이라고 하는 호품종이고 얘는 여기 작게 써 있는데 칼립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국 품종이고 체코 사츠는 체코 품종이고 넬슨 소빈은 그 뉴질랜드 품종인데 특히 이 사츠 같은 경우는 유명한 필스너 우르켈이라고 하는 맥주에 맛을 내는 호피예요. 또 반면에 이 칼립소라든가 넬슨 소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약간 열대 과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패션 프루츠, 뭐 복숭아 약간 이런 느낌을 내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홉을 실제로 자스민님은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어요. 근데 홉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홉은 원래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원래 이렇게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어, 진짜요? 예, 여기. 저는 뭐 약간 양배추? 약간 아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작은 미니 양배추? 약간 예.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실제 양조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홉은요, 저 솔방울 느낌보다는 이렇게 뭐야? 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미니미니하고 너무 귀여운데.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강아지 사료 같은 느낌으로 아, 이렇게 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냄새 근데 확 온다. 네,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이 냄새랑 네, 맥주 안에 호흡이 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맥주라서 일단 물이랑 희석돼서 그런지 약간 엿하게 나긴 하는데 이 냄새가 맞기는 해요. 이 냄새가 이 냄새가 나긴 해요. 그 특유의 향 그게 나긴 나는 거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근데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어쨌든 약간 과일이나 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페일에일을 이제 향이 나는 거는 보통 이 호비라는 게 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과일 맛이 나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 맥주의 주재료인 홉 같은 경우도 품종이 한 400여 종이 넘게 있어요. 이 품종과 출신에 따라 각각의 이제 내는 홉들이 내는 맛이 달라요. 전반적으로 독일이나 체코 출신 홉들은요 풀이나 허브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이 독일 체코의 필스너 라거 이런 걸 먹으면 약간 쌉싸름한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반면에 미국 출신의 홉들은 열대 과일이나 시트러스한 풍미를 가진 품종이 많아서 이제 미국식 페일에일이잖아요. 지금 드시는 에일 스미스 저 394가요? 네. 그래서 미국 홉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맛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지금 이 에일 스미스 양조장이 샌디에이고 그 미국 서남부의 이제 샌디에이고 출신 양조장이거든요. 그래서 샌디에이고 394 페일에일 이렇게 이름이 돼 있죠. 미국식 페일에일입니다. 샌디에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수제맥주의 성지 비슷하게 여겨지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뭐 포틀랜드, 뭐 샌디에고, 시애틀 이런 식으로 서부 쪽에. 근데 샌디에고가 왜 샌디에고인 줄 아세요? 약간 샌디에고 약간 그 느낌이 약간 멕시칸 아 그래요, 예 네,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바로 멕시코 국경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갈 때 세인트 성자 그 디에고라는 어떤 성인의 이름이고요. 근데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처음 발견했는데 얘를 점령하던 날이 성 디에고의 축일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이름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디에고 성인 기리는 날이잖아. 그럼 샌디에고로 해.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었대요. 믿어. 뭐 저희가 오늘 이제 에일 스미스라는 맥주의 3.394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3.94.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림이 힌트죠. 그림이요? 예. 야구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네. 이 맥주에 이야기가 있어요. 샌디에고 야구팀이 있는데 네. 스페인 말로 신부님이라고 읽혀지는 패더리스 뭐죠? 파드레스. 파드레스. 파드레스 이런 야구팀의 전설의 타자가 있어요. 그 타자가 기록한 최고의 타율이 3할 9푼 4리거든요. 3할 9푼 4리. 4리? 어렵네. 어마무지한 타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번 타석에 숨이는 4번은 거의 안타 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14년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나 이 AL 스미스가 그분을 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분이 거의 신화적인 존재거든요.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라. 샌디에고. 자연치. 그래서 이 그분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런 맥주를 하나 만들자고 해서 탄생한 맥주입니다. 그러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스타디셀러 같은 맥주가 된 거죠. 그렇죠. 엄청난 분이군요. 엄청난 분이. 잠깐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엘 스미스, 스미스라는 로고가 참 재밌거든요. 왜요? 뭔지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게 이제 스미스가 대장간이거든요. 대장간. 이런 이제 맥주를 에일 맥주를 이렇게 담금질한다, 다듬는다, 뭐 이런 의미로 로고도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맥주병 하나에 엄청난 역사가 지금 들어있어요. 많은 게 있죠. 스토리가 많은. 보통 아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텐데 이렇게 스포츠 스타라든가 좀 어떤 인물을 기리는 맥주들도 꽤 많아요. 뭐 축구 선수를 기리는 것도 있고, 뭐 레이싱 스타를 기리는 것도 있고. 뭐 정치인을 기리는 것도 있고 뭐 그 나라의 영웅을 기리는 맥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나와야겠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를 기리는 약간 맥주라든지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로얄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수신 장군 이런 거 없으면 되겠다. 예. 이수신 장군도 스포츠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역사적인 인물도. 역사적인. 영국은 되게 그런 거 많아요. 막 넬슨 제독을 기리는 맥주라던가 아마 처칠을 약간 캐릭터화 가지고 기리는 거라던가 약간. 우리나라도 박찬호. 뭐 가능은 하겠죠. 뭐 예. 하면 가능은 할 텐데 이제 살아있는 분은 조금 이제. 그렇죠. 페일에일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사실 페일에일은요. 네. 수제 맥주 영정의 가장 기본적인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980년에 미국에서 수제 맥주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당시에는 가볍고 그냥 물 같은 라거 맥주들 위주였어요. 뭐 미국으로 따지면 뭐 버드와이저나 밀러 같은 이제 정말 가벼운 라거 맥주들 밖에 거의 없어서 네. 이 신생 수제 맥주 영장들이 기성 대기업하고 라거 맥주로는 경쟁이 어렵잖아요. 네. 신생 업체가 뭐 마케팅이 될 리도 없고 자본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들이 안 만드는 이제 씁쓸하지만 후배향이 가득한 맥주, 기존에 마시던 라거하고는 완벽히 다르면서도 너무 지나치지 않은 맥주로서 이 페일에일을 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국내 수제 맥주 업체들 이제 맥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일에일이 마트나 편의점에 많이 보이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일반 분들은 이런 스토리를 모르시다 보니까 아유 왜 라거 안 만들고 맨날 이런 향나는 에일만 만들어? 라거나 제대로 만들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제 맥주 업체 입장에서는 라거를 만들어서 카스 하이트하고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우회 전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자스민이 좋아했던 빅웨이브 네. 골든 에일하고 이 에일 스미스의 3월 9분 사리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페일 에일과 골든 에일의 차이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골든 에일에서 그러니까 여기 빅웨이브에서 후배 풍미를 증대시킨 게 페일에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페일에일이고 이게 지금 골든에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색깔은 이게 더 골드 같은데? 이게 더 창백해 보이네. 일단 호흡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골든에일부터 먹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페일에일에서. 그럼 마라탕 같은 거 있네요. 그 보통. 약간 더 매운 거, 더 매운 거 이렇게 강도 올리는 거. 카스나 라거 같은 게 0단계면 골든 에일은 한 1단계. 예. 그다음에 페일 에일은 한 2단계. 2단계? 그러면 한 10단계까지 있겠네. 10단계까지는 조금 아니고요. 다음 회차에는 저희가 IPA 맥주를 시음을 할 건데 네. 이것도 이제 페일 에일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또 이제 또 세기하고 파워가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그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더 맥주에 대해서 알게 되셨나요? 이제 조금 저번 주보다 더 지식이 좀 더 쌓인 게 확실히 느껴져요. 한 잔 드세요. 체 맥주. 네. 오늘 너무너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